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. 감성팔이 하지 마시고요. 천공 스승이라고 하시는 분 있죠.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목을 했더라고요. 오세훈 서울시장을.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될 대권 후보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. 그 얼굴이 수려하게 생기셨어요. 얼굴을 딱 보시게 되면 목형이시면서도 이목구비, 그죠? 네. 귀는 얇죠? 귀는 얇아요. 네. 이마를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. 문제가 좀 있어요. 양쪽 귀를 봐도 그렇고 집안 환경이 넉넉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연세가 63세 되세요.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나이대에 앞으로 대권이 2027년 68세가 되시는 나이입니다.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도 앞으로의 운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. 이번은. 제가 보면 어디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느냐. 좌우 관골이 조금 더 발달을 했다면 이분을 보좌할 수 있는 나의 신하와 나의 부하가 일처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고 이분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커버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역량이 조금 부족해요. 네. 그러나 이 턱을 보시게 되면 입꼬리도 그렇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다음 사진 볼까요? 네. 하관이 어때요? 네. 잘 감싸고 있죠. 목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려한 맛이 있나요? 수려합니다. 이 정도면 수려한 거예요. 제가 오행의 형태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간혹 오행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은 전형적인 나무의 형상을 많이 닮으신 분이고요. 이 정도의 얼굴을 하고 계시면서 신장도 꽤 있으시고 수리한 맛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눈빛이 강렬하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은근한 파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분은 서울시장 오세훈 씨. 이 코끝도 그렇고 이 콧대도 상당히 높은 편이면서도 좌우 콧망을 커버해 주고요. 다만 이 관골이 조금 부족해요. 네. 받쳐줄 수 있는 역량으로서는 부족하다.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도 내가 부리는 나의 부하, 내가 신임할 수 있는 부하는 부족한 거예요. 자, 그러나 이 하관이 괜찮죠. 네. 뭐가 난 것도 아니고 뾰족한 것도 아니죠. 이 턱이 상당히 목형임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습니다. 예, 여유가 있어요. 목소리도 괜찮습니다. 목형으로서 목소리 톤도 그렇고 높낮이도 그렇고 이 얼굴을 보시게 되면 하관과 인당과 코끝과 이마의 운기를 보면 앞으로의 운기는 예, 이분에게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68세경에. 예. 다만 오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고 참 연기자로 만약에 배우가 되셨다면 아마 연기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. 카메라 들이밀고 기자회견을 하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면 더 돋보이나요? 잘못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책임 있습니다. 예. 그럼 똑바로 해야죠. 서울시장 본인이 뭐 사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현재의 얼굴과 인기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했었던 행적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. 이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. 말만 뻔질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성 있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자기가 한 말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. 그래야 없이 살고 어렵게 사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. 대통령 후보로서 나서신다면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. 감성팔이 하지 마시고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